카파도키아의 힐링 투어. 이번엔 아주 아찔한 곳으로 안내해 준다는데요. 여러분, 뒤에 네른쿠요라가 서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튀르키예어로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른쿠요, 깊은 우물의 정체는? 아, 피디님. 그리고 여기는 너무 가파리니까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한 명이 내려가기도 비좁은 통로. 지하 깊이만 아파트 30층에 달하는 85m인데요. 카파도키아에서도 가장 깊은 지하 도시입니다. 지금 이렇게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답답해서 제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 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좀 답답해져서 진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요. 3000년간 히타이트 민족과 기독교인들이 살던 곳으로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발견된 36개의 지하도시 중에 네른쿠요 지하도시가 가장 깊은 지하도시라고 해요. 기원전 7, 8세기경에 만들어진 네른쿠요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낸 곳입니다. 무려 3만여 명이나 지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벽면이 부드러운 흙이라 직접 손으로 파서 지하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와, 대단하죠? 여기가 옛날에 사람들이 잤던 방이래요.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와. 생활하기 넉넉할 정도의 크기이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잤을까요? 볼수록 신기합니다. 깊은 지하에서 숨은 어떻게 쉬었을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와, 너무 깊어요. 무라스네? 무라스네 하와단들만 봤었어요. 인산날 burayı kazarken temiz hava işleri almak için yaklaşık 50 metre derinliğinde böyle dikey bir havalandırma böyle şey yapıyor. 공개 통로군요. 54개의 환기구를 통해 깊은 곳에서도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참 과학적이네요.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이제 더 밑으로 갈 거예요. 조심하세요. 와, 여기 사람 오는데. 어떡하지? 못 가고 있어요. 여기는 문화재였던 여기가 일방 통행이 아닌가 봐. 그런 거 같은데. 아휴. 제가 키가 작은데도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좁은지. 드디어 내려왔어요. 여기는 지하 45m래요. 그리고 오른쪽은 교회고 저쪽은 무덤이래요. 근데 무덤은 무서워서 이쪽으로 갈게요. 예배당은 또 다른 모양입니다. 여기가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안 보이시죠? 여기 통로가 이렇게 십자 모양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서 예배 드렸대요. 십자가 모양의 복도로 대신한 거군요. 수만 명이 살던 도시답게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85m잖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판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수천 년 전 이런 지하도시를 건드렸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나오니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옛날에 사람들이 저기서 살았는지 너무 신기해요.